육군 3사 구국동지회장 김경식입니다. 본 성명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 오늘은 요약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성명서는 영문으로 작성해서 주한미대사에게 전발했습니다.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부터 시작한 저 뒤에 우측 뒤에 그 이 통역 안내서에 영문 원본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인마 김정은의 연내 서울 방문을 반대한다. 1945년 해방 이후 잘못된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의 73년에 비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오늘의 발전을 가져온 빛나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를 도와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며 오늘에 이르도록 피땀 흘려 기적을 이룩한 선배님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북한은 6.25 남침 휴전협정 이후 1.21 무장공비 침투 사건, 푸에블로 납북 사건, 8.28 도끼 만행 사건, 천안함 폭진 사건, 연평해전 등을 포함하여 북한의 도발 사건은 무려 43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개발로 이제는 핵 보유 국가로 선전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어 나라의 안보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전쟁 범죄 3대 세습 독재자 살인마 김정은은 유일한 목표는 남한 공산 적화 통일이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이도 하지 못한 천안함 폭파와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다. 김정은은 앞으로 3년 안에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내년 봄을 그 최적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목표는 변함이 없는데 종북 주사파 세력의 지원으로 정권을 무혈탈취한 문재인은 4.27 판문점 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 등을 이용 평화 속으로 안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양 회담에선 김정은이 연내에 서울 방문을 약속하였다. 오늘 전국 구국동지회 일동은 폐허 속에 번영을 일궈낸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인류 평화를 위한 국제연합의 이름으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6.25 참전 16개국 영령들의 이름으로 남북한 군인 전사자 및 민간인 사망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전쟁 범죄 3대 세습 독재자 살인마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절대 반대한다. 김정은에게 고하노라. 자유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자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과하라. 하나, 6.25 남침전쟁 전범으로 자유대한민국에 사과하라. 하나, 대남 적과 통일 기관을 해체하고 간첩 침투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인사 및 국군 포로를 석방 귀환시켜라. 하나, 북한 노동당 규약에 공산화 통일 규약을 빼고 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다당제로 개방 전환하라. 하나, 북한의 족벌체제와 괴경제를 해체함과 동시에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라. 하나, 역사 왜곡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체제 선동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총격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김정은은 직접 사과하라. 하나, 비대칭 전략 전술 행위를 과감히 축소하라. 하나, 비핵화를 위한 사찰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하나, 민간 교류 동진화를 위한 개방화 사업부터 먼저 시행하라. 2018년 10월 15일 전국 국동지연합회 회장 김영택 대독.